오늘 날짜가 7월 6일이고요. 오늘은 가수 장민호 씨를 준비했습니다. 장민호 씨죠지. 예. 민호 씨는 올해 좋은 인연이 들어와서 내년에 결혼의 문이 열리는데, 혼사문이 열리는데 너무 늦었어. 너무 바쁘고 계획이 너무 이렇게 그냥 힘들게 다니는 것보다도 이제는 내 가정을 꾸밀 때가 되지 않았나. 민호 씨 올해 갖다 좋은 인연 만나서 내년에 그래도 갖다 사무관대 써갖고 더 앞으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반이 저기 숨은 그림자야. 쉽게 얘기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제서 이제 빛이 이제 빛을 보게 됐는데 아주 그냥 재능이 좋아. 여러 가지 그냥 이 저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열 가지 재주를 갖고 있는 분이 장민호 씨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다못해 노래면 노래, 뭐든지 갖다 다 잘해. 골프면 골프, 솔직히. 어? 그런 게 예능 계통에도 갖다 나서고 가는 것마다 굉장히 활발하고 인기가 또 있다 보니까 그래도 국민 오빠로서 너무 잘 컨트롤을 잘하고 있거든. 잘생겼잖아. 누구한테 인물값을 하거든. 그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나무랄 거는 없고 단 이제 혼인이 늦는다는 거. 근데 그거는 걱정할 거 없어요. 내년에는 그래도 장가간다 소리 나오니까 올해 좋은 인연 만나서 그래도 잘 이끌어 나가서 내년에는 사무관대 써갖고 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늦어. 하려고 하면은 벌써 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꿈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혼사 문제도 늦은 거거든. 늦은 거고 그러니까 그 결혼에 그런 것까지는 연려하지는 않아요. 연려하지는 않고 노래를 이제 하면서 그래도 여러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앞으로 크게 나가는 그런 또 배우고 그러기 때문에 참 큰 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큰 인재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는 마음의 고생은 끝났다. 내 위치가 이제는 올바르게 서서 있으니 내가 앞으로 전진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단 이제 걱정할 거는 지금 건강으로 따진다고 하면 폐 쪽으로가 좀 안 좋아. 폐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맑은 공기 많이 마셔가면서 하지만 본인이 첫째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노래도 불고 어디 가서 이렇게 놀고 잔디를 밟고 이런 등등 그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큰 사업가가 되겠다고 또 돈이 또 이렇게 또 생기다 보면은 사람이 그런 욕심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투자는 금물이야. 그러니까 그런 건 금물이고 만일에 내가 뭐를 갖다 산다고 하면은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거나 사서 놓지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또 이렇게 또 해보겠다 구상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해야지 되겠다 하면은 그것은 솔직히 갖다 힘든 거예요. 힘든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사업 같은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대로 연예계 이 생활로 나가다 보면은 우리 이 미스트로 이 저기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때가 좋고 말하자면 운때가 좋았어. 운때가 좋고 또 왜 코로나가 이게 생겨서 나쁜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랬기 때문에 안방으로 이 미스트로 해가면서 사람을 많이 잡았잖아. 즐겁게 해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 탑세븐에 있으신 분들은 다 그래도 승승장구하는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잘 나가냐 이제 그렇게 따진다면은 장민호 씨가 잘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나이도 나이인 만큼 그래도 큰 형으로서 잘 리드심을 잘해가지고 일단 어떤 클럽을 하나를 갖다 좀 확 갖다 만들어서
크게 이름이 날릴 수 있게끔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갖다 그대로 갖다 밀고 나가고 지금 뭐 이 상태가 좋기는 굉장히 좋아. 큰 욕심 없이 이러고 나가면서 연예인 생활을 하며 또 예능도 또 해가면서 등등 뭐 이거 하면은 크게 성공을 하지 않을까. 성공에 된 뭐 이거 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임영웅 씨도 이런 분들도 다 성공률이 다 높고 이러지만 그래도 장민호 씨 그래도 제일 갖다 이 인기가 그래도 많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놈이 인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잘생겨서 미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생긴 그 모습과 내 외관상과 내면과 다 이렇게 하나의 저기 조합을 이루어서 크게 전진하셔갖고 큰 그릇이신 만큼 그래도 갖다 잘 몸 관리 잘 하셔갖고 큰 가수가 되셔가지고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